호세아나 꼼지나 한번 불러주시오. 전 한 번은 불렀지만. 바람잡는 남편들의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살을 봤다. 그 음수 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다냐. 오늘은 어디가요? 따라오세요. Let's go. 여기가 어디고. 정말 너무 멋지다. 근데 밤에도 하네? 그러니까 한번 봐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기 가봐. 자, 야, 부르세요. 여기는 송도입니다. 여러분, 야경 멋지지 않습니까? 어머, 저기 케이블카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케이블카가. 밤에 저거 타면은 야경을 볼 수 있겠네요. 밤에도 운행하네요. 타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경이 보이지 않을까? 자, 야경 보러 오시려면 밤에 계속하니까 오세요. 저기가 천마산인 것 같아요. 영도는 아직까지 구름으로 덮여 있네요. 홍콩 야경 멋지지 않아요? 홍콩 야경 멋지지 않아요? 오징어들. 잘 만났어. 안녕. 나 고기 있어. 고기. 고양이 좀 줘볼까? 그래, 고양이 줘볼까? 고양이 좀 생선을 먹을까?
또 동아대학교 있는데 아닐까요? 대신공원 안 가봤고 임시수도기념관 저기 가봐야 되겠고 그리고 다 가봤네요. 임시수도기념관 저기를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구동문화공원하고 지금 우리 현재 위치 여기 현재 지역입니다. 여기 오늘 암남공원에 갔었고요. 지금 있는 곳이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이태수신부 생가가 여기 있네요. 여기 케이블카 타고 이태수신부 생가는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어시당 여기도 찍는 게 스탬프 찍고 찍을 수 있어요. 찍었습니까? 전망대 여기 안 가본 것 같아요. 여기는 나 천마산 그쪽에 천마산 조각공원 예전에 갔었잖아요. 임시수도 기념관도 거기 여기 괜찮아요. 여기는 부산대학 그 병원 있는데 네. 그쪽에는 아직 갈 때는 많네요. 민초공원 가봤고요. 여기는 집들이 별로 없고요. 내원정사 여기 가봤어요? 내원정사도 여러 군데 있네요. 그쪽에도 내원정사 있었다니. 여기 구독 수원지가 있네요. 구독 수원지. 여기 옆에 캠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련관. 구독 문화공원 여기에 있네요. 와우. 여기에는 오션파크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캠핑 하실 분은 저기로 오세요. 괜찮아요. 자, 가. 판이라도 하나 사고 싶다. 나폴리 만보. 괜찮네요. 팬 해야 되겠다. 아저님, 아저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부 종단 트레킹 숲.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서구 종단 트레킹 숲길의 안내고요. 서구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걷는 길이라고 합니다. 천마산, 암남공원, 송도해수욕장 등 서구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요소들을 직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거리치의 역입니다. 네, 여보. 여러분, 서부 종단 트레킹 숲이 관심 있는 사람은 15.3km밖에 안 돼요. 예, 숲 이용길, 숲길 두 종류가 있네요.
자, 현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와, 현인 선생님 노래 이렇게 많군요. 1947년 신라의 달밤. 이렇게 그 히트곡이 많다니. 유호 선생님이 작시하시고 작곡은 박시춘, 유명한 박시춘 선생님이 네, 돌아가셨죠? 그렇죠. 특히 유명한 곳이 구세라 검순하여 피난민들의 유한. 유명한 노래네요. 와, 여기가 송도인데 이렇게 현인 선생님 비가 있네요. 현인 선생님. 돌아가셨죠. 피 눈물을 흘리면서 네 사이로 나 흘러왔다. 어우, 가사 좋아요. 너무 슬퍼요. 일가 친척 성질이 좋네요. 없는 감정.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음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질 때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초생 딸만 외로이 떴다. 저의 장마 모진 서로 바꿔서 살아본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난 있으랴. 금수나 구세우다오 북진통이 그날 북진통이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 안고 숨도 쳐보자. 아, 그날이 안 오네요. 금순이 잘 있나 모르겠다. 너무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네요.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선생님 노래 구세여라 금순아. 아우, 좋네요. 금순아, 금순이는 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현인 선생님 탑에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옆에는 뭘까요? 그거 찍었나요? 그거? 뭐, 옆에 이거 뭐예요? 지금 조성기에 대한, 본인 강사에 대한 설명. 분수나 아, 언제 나올까요? 네. 코로나 지나서 나오겠지, 아무래도? 자, 부산에 놀러 오시는 분, 강할리도 있지만 여기 송도도 괜찮으니까 송도에서 1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13년부터 아, 한국 최초? 네,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 오케이. 영어로 좀 설명 가능할까요? Since 1913 it's first public sea. It's a beachy. Beach. I don't know. First. Yeah, Korea first beachy. Public beachy. Yeah. 송도 beachy. Yeah. 이나 그런가 봐요. 저번에 바다가 이 글자를 찍어야 되는데. 바다에 자,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이라는 안내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뭘 타다 보니까. 아, 그래요. 태풍 때문에 잠깐 이동했나 봅네요. 111. 100년을 강조하고 있네, 지금, 100년. 100년. 자, 지금 조망끈을 가리고 있는 저 아파트를 봅니다. 저희가 요렇게 100년 된 뭐 골목길 해가지고 가려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예, 여기는 세계로 나아가는 송도를 상징하는 송도호라고 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송도를 상징합니다.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잔교였으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지금은 그 바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배 조형물로 리모델링해서 휴게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게시설 활용이 안 되는데 보통 때는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여기 앉아서.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우리는 송도 구름 산책로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댄스 한 잔 찍어 왔어요. 원래 하던 일만 하면 되게 유난한데
택시들은 이제 운영 안 하네요. 9시가 되니까. 그렇네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 저 다리하고 비슷한 다리가 그 어디에 가면 있더라? 유럽에. 스페인은 아니고. 아, 생각이 안 나네. 아, 베니스. 베니스가, 베니스에 저런 다리 있었던 거야. 낮하고 밤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밤이 좀 더 나아요. 고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래가 요즘도 아주 옛날 이야기죠. 여기는 11시까지 문을 열고 11시 이후는 들어올 수가 없네요. 야경을 보시려면 11시 전에 오셔야 해요. 여기 이제 고급점 때문에. 예, 여기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밤이라서 스토리를 읽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아, 막아놨네요. 거북섬. 거북섬. 거북바위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수성대 거북바위, 통곰이 거북바위, 울릉도에 있는 거북바위, 연평도에도 거북바위가 있고, 기장에 있고, 송도에 있고, 이렇게 모두 다섯 개가 전국적으로 있네. 그래요? 송도 거북섬은 원래, 거북섬의 원래 이름은 송도였다. 서대부가 자생하고 송도라는 지명이 붙어진 것입니다. 자,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70년대 송도였던 것입니다. 10년대. 20년대 사람이 이렇게. 20년대. 38년도에 해양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팬티 입었나요? 네, 팬티 입었나요? 예. 네. 50년대 다이빙, 와우. 65년대 구름 사다리. 이분들은 다 지금 돌아가셨겠다고. 슬픈 얘기는 하지 맙시다. 70년대. 우리 여기 본인 아닌가요? 70년대 우리 어릴 때 아니에요. 80년대라고. 80년대는 대학 다닐 때죠. 그랬어요. 네, 그래요. 아, 그렇군요. 90년대 한참. 잘 나가고 있어요. 예, 한참 청춘일 때요. 2005년대. 예, 이때는 우리 아이들 세대예요. 자, 그러면 1분 후 설명 다 있네요. 엑소에서 보시면 되겠고. 장수 비결. 네, 그 부분, 얼룩대 장수라는 날씨죠. 자, 보기만 해도 100년은 보장합니다. 거북이 종류. 거북이에 대한 공부를 쭉 할 수 있는. 거북이가 왜요? 돌아오는 해리성이 있어. 오 마이 갓. 같이 장거리로 여행 갔다가 네. 다시 자주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활을 하는데. 그렇군요. 거북이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거북이는 네, 보호해야죠.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보호해야 되는 멸종 위기죠. 아, 그렇구나. 아, 저기 저분들은 뭐죠? 저거는 이제 인어공주 바다에 관련된 전설. 이 섬에 관련된 전설. 여기서 혹시 아, 지금 못 들어가니까 일단 또 올라가는 데가 있네.
거기 거북이가 있거든요. 거북이. 아, 거북이. 한번 찢어놓고 가세요. 그럼 오래 사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거북이를 만지고 갈까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만지는 사용합니다. 네. 자, 거북이 안녕. 자,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괜찮아, 새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 어, 예. 무서워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지금 한 5,000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숙박하고 금요일이었을까? 여기 숙박하고 여기 돌고 저기 돌고 강아지보다 훨씬 나은데? 맞아. 강아지보다 훨씬 나와요 지금. 네. 아, 여기까지는 처음 와보는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성운님 가지 몇자리가 있어요? 아, 가물가물합니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왔잖아요. 여기가 장수 건강 행운 이것만 있다면 장수 건강 행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죠. 여기 아 그렇네요. 네. 그 말 이거 말이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행운의 자리에서 행운 깡깡 자 행운 건강 장수 예 여기가 행운의 자리를 지금은 안 지나가지만 입구 입구 영어로는 입자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일본어 혹시 안 나요? 입구 ですね 고니치야 곤방아 입구 ですね 입구 ですね 입구 ですね 중국말로 출구 네, 이 외국어는 당털이니까 여러분 따라하시면 될 텐데요.